김구라 김생민 조롱, 말 끊고 삿대질 무시. 서민기와 논란 라디오 스타. 김구라 김생민 조롱, 말 끊고 삿대질 무시. 서민기와 논란 라디오 스타. 1992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후 다양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리포터와 패널, 진행을 맡으며 우리에게 얼굴과 이름이 친숙한 개그맨 김생민. 요즘은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 라디오스타 나와서도 김생민만의 경제 전략이나 절약 정신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다양한 에피소드와 입담을 공개했는데 그런 김생민을 대한 김구라의 태도가 요즘 논란이네요. 김생민의 KBS 2TV 팟캐스트 영수증은 시청자들이 본인이 쓴 영수증을 보내주면 김생민이 구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한 스튜핏 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꽤 인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생민의 절약 비화들이 MC들 듣기는 좀 과했나 보더라고요. 체인점 커피 잘 안 먹어서 먹으면 감격한다. 노래는 음원 1분 미리 듣기로 듣는다. PD 친구가 명품 산 뒤 박스랑 옷걸이 버리길래 가지고 와서 재활용했다 등등. 이에 MC진과 게스트들은 와, 진짜 대단하네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김생민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표정, 궁색해 한다는 느낌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김지훈 역시 옷걸이가 집에 유일한 명품이겠네라고 하고, 하지만 김생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창피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출연한 조민기 등도 연로족인지라 약간 사치라든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즐기면서 풍족하게 사는 듯 했는데요. 조민기와 김생민은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경제관 돈관념 역시 180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조민기가 김생민 같은 생활 패턴 배우고 싶다, 철이 들었다라고 칭찬하자 김구라가 짜다고 철든 게 아니다. 김생민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구박을. 이날 방송을 본 뒤 라디오스타 시청자 게시판 가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부분은 아껴 쓰는 김생민을 김구라 등의 MC들이 너무 몰아간다, 서민기와 느낌 들었다라고. 사실 대부분 서민들은 김생민과 비슷하게 살거든요. 연예인들이 한번 출연해 수천만 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김구라가 계속 김생민 이야기 자르고 손가락질 삿대질 하는 것도 별로더라고요. 김생민도 그런 김구라가 불쾌한지 평소 김구라형 개그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김구라뿐 아니라 여럿이서 김생민 한 명 모멸감 주고 몰아간다는 느낌. 김생민도 방송 중 민망해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니, 김생민이 나쁜 짓 했나요? 남에게 피해준 것도 아니고 성실하고 근검절약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걸 비웃을 자격은 없죠.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 비하하고 멸시하는 게 욜로적인 건지. 김생민이 모닝와이드 25년간 하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하죠. 그와 반대로 클래식카 칠 때 바이크 3대, 안경 800개 모집했다는 수집광 조민기의 사연에는 딱히 이해 안 간다,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출연진들이 없었어요. 또한 김생민이 내 한 달 출연료가 김구라 30분 출연료다라고 하자 김구라가 무시하더라고요. 내 출연료를 봤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면서요. 사실 귀족처럼 돈 버는 연예인들이 직장인처럼 소박하게 돈 버는 김생민을 무시하는 느낌. 이러다 보니 시청자 게시판에 사과 요구, 하차 요구가 빗발치네요.